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진리로,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깨트리되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저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깨트림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신 분, 지금 일만수도 파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남기로 하신 분들의 그 눈물이 너무 또 귀하고 아름다워요.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미안해하고 그걸 죄송해하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길 가다가 막 남기로 했다고 엉엉 우시는 그 눈물이, 그게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진짜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삼켜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맨날 미안하고 맨날 죄송하고, 이런 분들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 먼저 주님을 깨트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딱 이 한마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내 다 안다. 그 여자로 표현되는,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음, 이게 네 마음인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찬양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옥합이 향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내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려네. 예수 나를 소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먼저 제가 한번 주님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걸고 주님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주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래 관계로 가룟 유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자기 깨트림, 그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그 깨트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큰 소리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같이 있는 주님을 만났는데 한번 주님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먹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한번 나를 깨뜨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저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의 성부를 내가 보았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온 에너지를 쏟으며 하루를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너의 힘과 에너지를 올인하며 살았니? 하나님, 이 밤에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힘든 하루하루를 버겁게 견디며 나왔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이 연약한 내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게 올인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께 올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가 내 삶에 올인된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향한 길을 향해 나의 커리어를 향해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주님께 이제는 하나님, 나를 깨뜨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깨뜨리지 못했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리기를 소망한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주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뜨리기를 사는 그 모든 것들 시간 내가 하지 못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 삶을 깨뜨리며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왔으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쁨 중에 왔으니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거래 속에서 나왔다면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심령을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를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깨뜨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작은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중환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나는 철저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을 만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